어느 날 하격일이었습니다. 친구랑 둘이서 큰길 횡단보도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눈앞으로 휙 종이 조각들이 날아왔습니다. 은행에서 급히 나오던 아저씨의 종이봉투에서 쏟아진 지폐였습니다. 어머, 웬 돈이래?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. 친구도 나도 바람에 펄럭이며 달아나는 돈을 열심히 주었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, 흩어진 돈들이 아저씨 품으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, 이런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저씨는 연신 고맙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. 돈이 맞는지 한번 세봐요. 아주머니의 그 말에 아저씨가 하나 둘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. 우린 혹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숨죽여 지켜봤습니다. 89, 90, 91, 92, 93. 돌아온 돈은 93만 원. 한 뭉치면 100만 원일 텐데. 그런데도 아저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. 맞네요. 이거 고마워서 어쩌죠. 제 아들이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살해를 할 텐데. 저 마음이 바빠서 가봐야겠습니다. 나는 미심쩍어하면서도 주인이 맞다니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. 그런데 몇 걸음 가다 말고 친구가 멈춰섰습니다. 너 먼저 가고 있어? 그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던 길을 되짚어갔습니다. 의문이 속 시원히 풀린 것은 며칠 뒤 친구의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. 그날 친구는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. 그리고 길에서 주었던 7만 원을 돌려드리며 사죄했습니다. 근데 아저씨, 왜 돈이 모자란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? 글쎄, 내가 돈이 모자란다고 했으면 가진 사람이 당황했겠지. 그리고 난 단지 돈이 바람에 날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일부러 안 내놓고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. 친구는 그날 아저씨의 그 말에 잠시나마 나쁜 마음을 먹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. 나는 가만히 팔을 들어 그 용기 있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.